엄마 말이 맞아. 사랑 별거 아니야. 사랑보다 현실이 훨씬 강해. 정훈이 사랑해. 사랑 아니야 그거. 공깃돌 넌 한 번도 내 옆에 없었어. 갈 길 아직 멀었어. 친권과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것과 재산 분할 비율이. 전업주부잖아요. 여보 진짜 이럴 거예요? 혜윤이랑 헤어진 거 우리 정훈이한테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. 어떻게 불러 예단으로 산 걸. 들어오셨어요?